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켰는데 엣지로 강제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했는데 열리는가 싶더니 닫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강제로 열립니다. 해결 방법은 우측 상단의 가로 점세계, 설정, 기본 브라우저, 호환성, 엣지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항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남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닫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리게 됩니다. 위에 지금 바꿔보세요. 그걸 누르면 다시 엣지로 됩니다. 누르지 마세요.